그러면 어떻게 붕괴시킬지 최지성 선수에게 많은 탈환 유저들이 기대를 걸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지성 선수가 이제 워낙에 좀 빌드를 또 잘 만드는 테란 중에 한 명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이제 물량 중심의 최적화 빌드를 또 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 해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예측과 그리고 좀 기대가 테란 유저들에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지성 선수가 좀 뭔가 만들었으면 오늘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또 있고요. 그렇죠. 프로포스 상대로 테란이 뭐 거의 타이밍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궁강사도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사이클론 트리플이라는 것도 있고 투병형 체제에서 이제 트리플 우주간부 태클을 빠르게 올려주는 거분들도 있었는데 테란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는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요. 왜냐면 프로토스가 파생되는 빌드 뭐 암흑기사 드랍이라던가 트리플을 빠르게 가지고 과충전으로 수비해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궁강사도보다는 토스가 운영함에 있어서 과충전이 사기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최지성의 물량이라면 그런 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적크를 통해서 타입업을 찾는 능력 있는 최지성 선수 과연 프로토스를 넘어설지 텅비듬이 끝났으면 일산 대결이 시작합니다. Welcome to GSL. Insight 대결 어스름탑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진영 최지성 선수입니다. 스페누 하머. 승부사 최지성 선수 출격하지요.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타이법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안사훈 선수입니다. MVP 치킨마루 시드 엄청난 연습량을 소화하면서 오늘 경기를 준비해온 안사훈 선수 코드S를 가기 위해서는 오늘 최지성 선수를 잡아내야 됩니다. 우승자 출신 안상원이죠. 플레인 코치로 보직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 이 선수는 거의 은퇴라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는 플레인 코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게이머들이 연습하는 것만큼 연습을 했고 아직까지 게이머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그마를 달성을 하면서 최근 프로토스 대세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최지성 선수의 그 특유의 그 최적화 이게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연습량만큼은 그 어린 선수 못지않아요. 네. 근데 문제라고 한다면 최지성 선수가 이제 그 휴식 기간 동안에 또 많은 프로게이머들의 심정에 그런 그 변화가 생기고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연습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집중력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땐 최지성 선수가 연습에 다시 복귀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나왔을지인데 워낙 이제 테란 대 프로토스 경기에선 프로토스가 주도권을 쥐다 보니까 최지성 선수가 그 짧은 시간에 또 해법을 찾기 또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또 예측들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 더블이죠. 확실히 최지성 선수는 본인이 운영을 갔을 때는 위에 서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건설 로봇이 정찰을 통해서 전진 우주관문인지부터 체크를 해줬거든요. 그 이후에 입구 쪽에 벙커를 지어주는 건 탑블레이드 러시라고 하죠. 수정탑에 과충전 걸어주는 것까지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드 선수님 압도적인 힘으로 옆에 탐사정 예 GSL TV에도 저 딱 두 개 있거든요. 네. 탐사정과 수정탑 있어요. 오늘 안상원 선수에게는 기회죠. 네. 제가 우승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뭐 8강 4강 단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되게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번 시즌에 빛이 될 수 있을지 클래식하게 갔는데요. 요새 테란 게이머들 개인 방송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이런 말도 나와요. 이제는 사도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우주관문 빌드가 또 무섭더라.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빌드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걸 맞춰가기 어렵다라는 평이 있는데 오히려 안상호 선수는 첫 세트는 좀 심플하게 원래 프로토스가 좀 해온 거의 이제 정석화된 사도 견제로 출발하겠다는 것 같네요. 네. 네, 사실 최지성 선수가 공허유산 초창기만 하더라도 사이클론 트리플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병영을 지어서 양으로 맞고 난 이후에 영러시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이클론 트리플을 선택하고 있어요. 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 해보니까 괜찮던데 이걸 해야 분간전도 맞기가 너무 쉽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사도의 분간기 공속까지. 근데 이게 이제 빌드가 약간 맞물린 느낌은 들어요. 분간기만 보면 저 사이클론이 막아줄 수 있는데 오히려 요새 프로토스들 하는 거 보면 저 분간기를 발견한 이후엔 오히려 막 정면으로 치고 돌아가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거든요. 그럼 해방선에 저 사이클론의 저 목표물 고정이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최지성 선수의 안상훈 선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위로 가서 사도와 맞닥뜨렸고 방향 전환 사이클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지성 선수는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점차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의 무서운 점은 밑그림이 완성된 이후에 폭발되는 물량 타이밍이기 때문에 안상원 선수가 그 타이밍을 주지 않고 초반에 빠른 찌르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정말 무난하게 시작하고 트리플도 가져가고 있어요. 이제 지어주겠죠. 네? 최지성 선수의 빌드가 거의 묻지마 수준인데요? 묻지마 분간 가도 맞기. 나는 그냥 다 막 모든 게 일단 막고 볼 테니까 네. 나중에 싸우자. 지금 우주공항도 거의 안 올리고 병영 추가하면서 아예 진짜 수비 유닛들만 배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도 올리고 있죠. 정확히 이제 한 가지는 배제한 게 아무 기사 드랍은 안 하겠지라고 판단하고 인공 공항 용선은 늦게 올라가고 있죠. 네, 분명히 사도 등장. 근데 너무 쉽게 소환됐어요. 너무 쉽게 소환됐어요. 예. 네. 지금 사이클론 하나가 뒤에서 공격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이언이도.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최시성 선수가 사도의 옆구리를 때리면서 예. 한 기씩 한 기씩 차근차근 점사를 한 덕분에 생각보다 피해 없이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세 개. 목표물 고정으로 분간기를 끊어주는데 왜 사도를 잡나 했더니 예. 피해가 진짜 없이 깔끔하게 네 개. 근데 이게 이거 뭐죠? 공성전차 어디에 위치해 있죠? 정말 그렇죠. 좋은 위치에. 명당에. 와, 모든 위치를 다 포격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재단된 위치에 준비를 하고 있는 최지성 선수가 또 내립니다. 역대 봤던 사도 견제 중에 제일 쉽게 막고 있어요. 내리자마자 막고 시작하니까요. 오. 이게 1.4가 들어가면서 악기화 됐어요. 이전에도. 그리고 사실 네. 이렇게 들어가면서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가져갔을 때 무서운 건데 테란도 트리플이 완성이 돼서 이제 활성화만 시키면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테란이 놀릴 수 있는 건 이제 해방성 중심의 타이밍 공격이 되는 건데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안상호 선수도 기사란 유테크를 이제 빨리 타주면서 특히 사이유닉 폭풍과 집정관, 전멸 추적자 이런 녀석들을 이제 준비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 아쉬운 건 이제 기술실이 달린 지가 한참이 됐는데 자극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자극제를 미리 눌러놨다면 공일업되는 타이밍에 한 공성전차가 찌를 수 있는 타이밍이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자극제를 늦게 눌러줬기 때문에 지금은 트리플을 가져가는 게 최선이겠네요. 네,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만 최지성 선수 병력 때문에 빈자리가 없어요. 네. 근데 일단 단수의 관문을 지어줬는데 전멸 추적자를 양산할 생각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기사단 기록보관소도 당장 올라가지 않고 있고 그렇다는 건 여차하면 이제 상대의 의뢰선 병력을 한 번에 끊고 보겠다는 거거나 아니면 오히려 프로토스가 타이밍을 또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앞마당 가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잠깐 확장기 쪽으로 견제를 시도해봅니다만 포탑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거 진짜 타이밍 냄새가 좀 나는데요. 불곰의 해병 자극제 업그레이드는 절반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 타이밍 러시라는 건 참 좋긴 한데 최지성 선수가 공성전차 한 개로 깔끔한 수비를 하고 그 공성전차가 살아있어요. 수비를 함에 있어서 공성전차 한 개가 살아있게 되면은 사거리 싸움이 용이하기 때문에 프로토 선수들이 올인성 플레이 잘 안 하거든요. 일단 한번 찌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테란이 모든 병력이 프로토스의 진출 방향에 맞게 서 있으면 그럭저럭 버틸 수가 있긴 하지만 언제 본진에 분광사도가 올지 모르다 보니까 일부 병력이 빠져있을 때 그럼 정면에 비어있을 때 이때 각계 여파를 시도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 변수는 자극제를 늦게 눌렀다고 아까 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극제랑 방패 아직 안 됐거든요. 타이밍 진짜 좋게 들어갑니다. 잡고입니까? 전멸도 있어요. 자, 파수기 수업해 수업해 파수기 저희 가면 돼요. 파수기 왜 앞으로 우산 씌워줘. 전투 방패가 안 돼서 지금 테란이 병력이 너무 약해요. 들어오는 병력 막아내야 되는데 위에서 의료선 함정이나 불꽃 무너지면 안돼. 확장기지가 초토화되고 있어요. 네, 자극제 방패 유무도 상당히 길고요. 수업해 약간 듣긴 했지만 결국 모든 병력에 우산 씌워주면서 완벽하게 프로토스의 병력이 보호받았죠. 분광기 막히긴 했지만 분광기를 꾸준히 살려줬고 굳이 무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병력을 생산하면 있어서 무리가 없고요. 일단 이걸 지금이라도 병력 한 번 더 모아서 이걸 완벽히 몰아낸다면 최지성 선수도 턴을 다시 자신의 곳을 만들 수 있긴 한데 당장 프로토스의 병력 조합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런 병력 컨트롤 해주면서 최지성 선수 병력과 싸움을 버텼죠. 이제 첫 번째 분광사도의 드랍을 좀 막아냈으면 그 이후에 타이밍 러쉬는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최지성 선수가 너무 안 일했습니다. 분광사도를 너무나도 깔끔하게 막았기 때문에 추가로 오는 공격 자체는 그래도 공성전차 있고 우려선 있는데 막겠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이거 막기 위해서 공성전차가 언덕에 배치가 돼 있었어야 되고 테란의 병력주는 입구 쪽에 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안상원 선수의 타이밍이 너무 좋았죠. 재련수까지 생략한 거였거든요. 네. 일단 이제 정말 잘 막긴 잘 막았는데 하지만 확실히 이제 2타까지는 막는 게 이제 제대로 막는 거죠. 최근에도 분광사도가 그렇게까지 소득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트리플 먹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더 쥐어져서
그냥 사도만 엄청나게 끼워서 정면으로 미는 시계. 김명식 류의 그런 사도.